안녕하세요. 여행 작가이자 여행 크리에이터 허니블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프리드 투어랑 두 번째 크루즈 여행을 가는 날인데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르셀로나로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고 그리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도착하는 일정인데요. 제가 거기서는 로얄 캐리비안 심포니홀에 탑승을 할 예정이에요. 이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럭셔리하고 거기서 할 게 엄청 많고 부대 시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갈 생각에 너무너무 설렙니다. 지중해 크루즈는 또 어떨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가 보시죠. 저희는 어제 바르셀로나에 도착했고 오늘 아침에는 바르셀로나 기항지 관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얄 캐리비안 심포니오 지금 체크인을 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로얄 캐리비안 심포니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라고 해요. 정말 너무 커서 탑승하러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또 캐리어는 방 앞에 가져다 주셔서 편하게 탑승을 했습니다. 필수 안전 교육을 받고 바로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숙소 찾는데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게 웰컴 카드거든요. 이게 신용카드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카드 하나만으로 뭐 결제도 할 수 있고 이게 신분증이에요. 들어가세요. 와, 언니 진짜 좋지. 와, 진짜 대박 크다. 아니 생각보다 진짜 넓다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았던 거는 220V도 있어. 그리고 이 USB 타입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손상신문도 이렇게 놔져 있는데 이거를 인솔자님이 한글로 번역해서 매일 아침에 우리 문 앞에 배달도 해주시고 한글로? 응! 뷰를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니 발코니가 진짜 넓다니까? 와, 물 위에 호텔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진짜 보고 있으면 완전 힐링돼. 이 쇼파 베드는 이게 또 침대로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3인 오는 여행객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쇼파 베드로 편하게 또 침대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 침대가 진짜 크다 이가? 내가 안 잡게? 진짜 크지? 자고 싶어 솔직히. 화장실도 진짜 넓어. 그리고 샤워장이 있어. 진짜 좋다. 대박이지 언니. 좋은 점이 또 이거를 매일매일 좀 클리닝 서비스도 해주다 보니까 아까 우리한테 엄청 친절했던 그 직원분께서 매일매일 이거를 청소해주고 수건도 갈아주셨어요. 근데 또 팁도 별도로 안 줘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크루즈 여행은 진짜 맞아. 편하다. 우리 그러면은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자. 여러분, 저희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지금 면세점 구경을 하려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진짜 넓죠? 여기 층수만 해도 18층 높이에 승객만 무려 6,6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크루즈 내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만날 수 있고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있어. 지갑도 있고 구찌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공항에서만 보던 뷰티 면세점도 있고 면세 전용 제품도 판매하고 할인도 많이 해서 뷰티 용품은 특히나 진짜 저렴한 편이었어요. 물 위에 면세점이라니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기항지는 스페인이었는데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바르셀로나 성가족 성당도 투어하고 내부 관람을 했는데 너무 정교하고 예뻤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하니 더 기억에 남는 곳이었어요. 팔마 데 마요르카는 스페인에서도 가장 큰 섬이라고 해요.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불릴 만큼 볼거리도 많았고 자유시간도 길어서 기념품도 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여기 밑에 가면은 그 로봇이 칵테일 만들어주는 거 있거든? 거기 한번 가보자. 여기다가 카드를 대면 Please type your birthday. 논알콜 먹자. 그럼 가격이 나와요. 이게 그 카드에 신용카드가 연동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이 된. 이게 천여 가지를 그 만들 수가 있대. 아, 그러니까 이 위에 엄청 많아가지고 그치?
로봇 칵테일은 진짜 한번 이용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칵테일 흔들 땐 진짜 바텐더 같더라고요. 마셔볼게요. 상큼해. 또 안쪽에는 편하게 앉아서 마실 수 있고 정말 좋았어요. 정찬식 도착. 야, 니 숄 잘 먹었어. 땡큐. 우리 자리가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 프리드에서 우리는 자리를 예약해 주시거든. 아니, 그리고 여기 가끔 운 좋으면은 이렇게 그 자리를 랜덤으로 배정받거든? 여기 앉으면 진짜 대박이라고. 이렇게 바다뷰 보면서 먹으면서 갈 수 있어. 여기 이렇게 메뉴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스타터, 메인, 디저트 이거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고를 수가 있고 여기 셰프 리커멘드도 있어. 나 뭐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이거 시켜도 돼. 두세 개 시켜도 돼.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음식도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고 메인 메뉴도 소고기, 양고기 다양했고요. 굽기도 선택 가능했어요. 맛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만족했습니다. 프리드 투어 고객들은 미리 예약되어 있어 편하게 이용 가능했고 또 기념일이 있으면 노래도 불러주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분위기라 식사하는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네요. 여기서 밤새 카지노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카지노를 한번 가볼게요. 크루즈 안에는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10패스 카드로 이용할 수 있어서 환전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카지노 결과입니다, 여러분. 카지노는 가지 말자. 언니 내일은 귀찮은데 그냥 이거 룸서비스 시킬래? 이거 무료야. 진짜? 조금 더 이 아메리칸 블루퍼스트만 돈이 들고 그냥 기본적인 거는 무료거든? 내가 원하는 시간대도 정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거 다 적으면 문 앞에다 줘. 내일 아침에 그럼 갖다 주는 거야, 그 시간에? 이게 좋다. 시간도 정할 수가 있어서 진짜 좋아. Good morning. 진짜 룸서비스까지 무료라니 크캉스는 정말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항지는 프랑스 마르세유예요. 투어 전세버스로 이동하고 현지 가이드님과 함께 이동했는데요. 마르세유는 아폴로 신전이 있던 곳이라고 해요. 고딕 양식의 건축들로 만들어지면서 정말 거리 자체가 아름다웠던 곳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 가이드님이 아는 스팟을 구경하기도 한다고 해요. 노틀담 대성당은 내부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롱샹 공원도 투어하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크루즈의 꽃은 워터슬라이드인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워터슬라이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규모처럼 수영장도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또 안전요원은 이용자가 없어도 상주에 있었고요. 놀다가 추우면 옆에 온수풀이 있어서 들어가줬고 온수풀도 별도의 이용요금은 없었어요. 또 수영장의 하이라이트인 워터슬라이드는 정말 재밌고 내려갈 땐 조금 무섭더라고요. 워터파크 가면 항상 기다렸었는데 여기선 줄이 없어서 원 없이 탈 수 있었어요. 여기 오면은 어시어시를 해줘야 돼. 나 그래서 알래스카 크루즈 왔었을 때 저게 인사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손 닦더라고. 다이닝룸도 좋았지만 원제머 뷔페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어요. 다양한 국적 요리가 나와서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었고 과일들은 모두 신선했어요. 또 모두 친절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정말 좋다. 그치 언니? 이거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바뀌어.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언제 와도 무제한인 건가? 응, 그냥 계속 열려있어. 무료니까. 그 밖에 뷔페 옆쪽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었고 제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핫도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크루즈 여행 진짜 사랑합니다. 헤어스프레이 해, 언니 오늘. 어? 나 이건 좀 보고 싶은데, 헤어스프레이. 크루즈 마지막 기항지는 이탈리아인데요. 피사에서 타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바티칸 박물관은 진짜 진짜 넓었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이드님 해설을 들으면서 간이 더 좋았던 곳이었고
로마 트레비 분수도 보고 이탈리아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포로 로마노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콜로세움까지. 그리고 나폴리 여행도 했는데요. 폼페이 내부 관람을 했는데 하나하나 역사를 알려주니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마저도 너무 예뻤던 소렌토. 도시 자체가 너무 예뻐서 사진도 너무 잘 나왔던 곳이에요. 정상에서 파는 레몬슬러시는 진짜 맛있어요. 끝으로 나폴리 시내를 구경했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커피도 마시면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기항지까지 완료했습니다. 언니! 오늘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진짜 너무 아쉽다. 내가 이렇게 자는 와중에 기항지에 도착을 해 있잖아. 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같이 온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게 제일 편했다고 하더라고.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 크루즈 여행은 그냥 내가 자는 사이에 기항지에 도착해 있고 그때 동안은 크루즈에서 엄청 많은 부대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왜 럭셔리 여행이었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 아니 언니 대박인 게 우리 마지막 날인데도 지금 돌아다녀봤는데 아직도 우리가 못 본 게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많은 게 이 크루즈 여행의 진짜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 나는 그 로봇 칵테일 했던 거랑 여기 그 스파랑 마사지 샵 있는데 와 여러분 진짜 강추. 아 스타벅스 컵은 진짜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 하나 사고 마지막으로 카지노. 그거 빼고는 돈 쓴 게 없다. 화이트 옷을 입고 다 같이 즐기는 파티. 이런 이색적인 파티가 진짜 많아요. 그 소리 안 들리는 무소음 댄스 파티 있잖아.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매일매일 선상신문에 딱 알려주고 표시를 해주니까 그 너무 좋았었어. 기항지를 이렇게 계속 나가지만 그냥 우리가 전일 해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선택해서 내가 크루즈 안에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진짜. 아니 이번에 80살이신 가장 최고령 할아버님이 오셨잖아. 그 아버님께서도 이 크루즈 여행은 내가 솔직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긴장이 되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너무 편했고 너무 고급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보면은 아기 데려온 가족들도 있고 우리 연령대도 그렇고 이게 남녀노소로 진짜 즐길 수 있는 여행이 크루즈 여행밖에 나는 없는 것 같아. 앞으로 좀 크루즈 여행을 좀 전연령층이 좀 관심을 가지고 놀러 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8박 10일간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여기는 바르셀로나 공항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이 바르셀로나 곳곳을 기항지 여행을 하고 그렇게 공항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이었고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잖아요. 이렇게 세 곳에 유럽 여행도 할 수 있으면서도 크루즈 안에서 자고 있으면 또 기항지에 도착해 있는 정말 럭셔리하고 편한 여행이었고요. 여러분 지갑 없이도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고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하시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